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 69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32절 본문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32절 본문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집에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회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0년 3월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있어서 특별히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때인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예배임을 또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저 이 전염병이 떠나가기만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단지 육적 현상만 바라보는 것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이 한국사회, 이 세계열방에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사태가 지나고 난 후에 오히려 더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선포되게 하시기 원하며 또 듣는 모든 이에게도 주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직면을 통한 영적 성장. 오늘은 직면을 통한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32절 말씀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강해 계속하고 있고요. 이 직면을 통한 영적 성장 뭐 시리즈로 이 4순절 기간에 좀 나눌 텐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사역하다가 실패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변해산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주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물어봤죠. 왜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떤 영적인 것에 막혔을 때 왜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질문하면, 주님께 질문하면 주님이 답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맨날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마세요. 뭐 달라고, 뭐 달라고, 뭐 달라고. 이게 딱 두 가지 거예요. 코로나 사태 없애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꼭 질문해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한번 더. 하나님, 왜 한국교회가 예배를 멈췄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 여러 본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오늘은 우리 실패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직면하는 그런 시간, 또 실패한 사명에 대해서 직면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직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성과 우리 신앙 또 삶의 모습 점검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대답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째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했을 때 기도회에는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지금 멈췄어요? 예배가 멈췄죠? 예배가 멈춘 것은 단지 코로나 때문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돼요.
자,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집에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지금 조용히 물어봤잖아요. 창피해서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도 지금 조용히 다 묻고 있을 거예요. 지금 왜 이러나. 많은 목사님들도 지금 묻고 계실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나.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대놓고 물어봐야 돼요. 대놓고. 이전까지는 조용히 물어봤어요, 조용히. 왜 이렇게 됐나. 근데 이제 대놓고 물어봐야 될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바르게 직면을 해야지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실패에 대한 직면과 영적 성장 두 번째로 그 지난주에서 실패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직면해 볼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실패한 예배에 직면하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이 중에 두 종류로 딱 나가요. 그건 가인과 아벨 때부터 그랬어요. 아벨은 성공한 예배자, 가인은 실패한 예배자. 지금 똑같아요. 2020년 3월 8일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당 나와서 드렸다고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만 드렸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각자 어느 자리에서 예배드리건 두 종류로 나눠질 거예요. 실패한 예배자, 하나님 받으시는 성공한 예배자.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한 예배드릴 수 있냐? 성경에 정답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드렸건 각자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날이에요. 특별히.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뭐 핸드폰 보면서 TV 보면서 택배 시켜놓고 택배 온 거 받으면서 뭐 그렇게 이게 집에서 예배가 잘 될 리가 없죠. 쉽지 않아요. 더 영적전쟁 심할 거예요. 아마. 분명히 주님이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질 거예요. 이제 2020년이 3월 달 한 달 동안 아마 내가 볼 때 3월 달은 거의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물론 저는 가정에서 드린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본인 믿음이라면. 하지만 제대로 드리세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그러나 가정에서 드리고 지금 여기 예배당 나와서 드리는 게 그 선택을 만약에 이제 보세요. 선택이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했다면 그건 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만약에 마음속에 또 어떤 사람한테 너무 자유함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상황이 그래도 내 기분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라 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영을 거스르고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예배하고 있다면 그건 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영으로 예배한 줄 알았죠. 아니요. 자기 감정과 기분과 상황 따라 예배한 거예요. 그 다음 진리로 예배하라고 해서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그냥 이성적인 영적인 거 다 빼놓고 영적인 거 다 빼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가적으로 모든 지금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 교회 한국 교회 모두가 그냥 동시에 딱 문 닫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웃픈 얘기하는 건데 웃기고 슬픈 얘기. 한국교회 힘을 한번 보여줘야죠. 딱 문 닫아가지고 코로나가 다 지나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야 역시 교회가 문 닫고 예배 안 하니까 코로나 금방 지나가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구별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너희들 직면하라고. 저 포함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아벨 같은 예배 드렸나 가인 같은 예배 드렸나. 가인은 착각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는 줄 알아요. 하나님 거절하셨잖아요.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당 나와주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우리 입에 못 드리는구나. 그거를 너무너무 가슴 깊이 절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여러분 이 코로나 뚫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예배 성공하고 가세요. 할렐루야. 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 읽어봐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난대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 바른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자기 귀에, 자기 사욕에,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스승을 많이 둔대요. 여러분, 스승님 둘려면 돈도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돈 써가면서 진리가 아닌 거짓 것에 빠진다는 거예요. 요새 신천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신천지 전도법이 뭔지 알아요? 모략 전도라고 그래서, 모략은 원래 지혜 뭐 그런 거를 이제 하는 말인데, 그게 거짓말, 거짓말을 막 해서라도 전도할 수 있게 막 속이고, 하여튼 그 악한 집단이에요. 하여튼. 그래도 이, 여러분, 이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대단해요.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이 신천지의 모든 전략과 뭐 모든 건 아니겠지만, 또 그대로 숨기지만, 또 거기 뭐 멤버들, 뭐 그런 거 알아내잖아요. 신천지들 막, 뭐 몰라요. 우리 희망의 교회도 이제 개척 여기 창립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여기 많은 사람이 왔다 갔거든요. 예배 드리고, 막 어디 교회 권사라고 하고, 어디 교회 집사라고 하고 하는데, 몰라요. 신천지 왔다 갔는지. 딱 보다가 보니까, 어우, 저기는 괜히 잘못 왔다가 예수 믿겠다. 이거 좀 가는,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어? 근데, 바른 진리를, 바른 복음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이, 아, 재밌어요. 죄 짓고, 그, 엉뚱한 짓 하려고는 돈도 많이 써요. 근데 주님 영광 위해서는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걸 뭐라 그래요? 세자로? 성육신이죠. 성육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알아요. 성육신, 저 하늘 모자를 버리고 이 죄악 세상에 오셨어요. 죽으시러.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제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오늘 성육신 예배 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 신학을 그냥 한번 그 용어를 한번 드려본 거예요. 성육신적 예배. 아이, 그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머니 이렇게 다리 꼬고 이렇게 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우유도 마시고 햄버거도 먹었다가 아유 들었다 목사님 그 지겨운 얘기하면은 좀 안 들었다가 잠깐 화장실도 갔다가 근데 이 자리에 나온 거면 자리에 나온 건 성육신적 예배라고요. 그걸 뚫고 오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아마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은 성육신적 예배 신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잖아요. 많은 경우 어우 그렇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하나님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또 바보처럼 어디나 계시니까 이제 아유 보니까 이번 거 보니까 굳이 우리가 너무 교회 나갈 필요 없었겠어. 예배당 나갈 필요가 없어. 그냥 집에서 하니까 훨씬 편하네. 여러분 지금은 영어 좀 되시는 분들은요, 한국이 뭐야. 세계 모든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게 예배예요? 애들 물어볼게요. 설교를 청취하는 게 예배냐고요? 그 예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틀어놓고 들을 수 있어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 모든 걸 다하여서 하나님께 내 존재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빠진 거는 성육신적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이거는 이제 아주 깊이는 안 다루겠어요. 굉장히 나중에 이상한 신학이 나올 거예요. 왜냐? 이 사태를 부끄럽잖아요. 이제 나중에 지나보면 부끄러울 거예요. 한두 달 지나보면 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지나갈 수 있을 건데 너무 두려워하면서 예배 모이기를 패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방어하는 신학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어디나 계세요. 어디나. 그런데 어디나 계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모이는 것을 폐하는 것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 너희들의 어떤 면죄부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주창하면서 내세웠던 기치 중에 하나가 뭐냐?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이전까지는 사제들이 죄를 사해야 사할 수 있었어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복음 전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복음 전했어요. 목회자 아니에요? 그 사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당신은 이제 예수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선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장난치는 신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니까 목사님만 설교할 필요 없어. 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뭐 가정에서 가정예배 할 수 있고. 아, 목사님만 굳이 그래서 무교회주의도 나와요.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인데 뭘 이렇게 목사님 세워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근데 이제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죠? 진짜 원래 그 오리지널 그 하려고 했던 그런 신학적인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데 그 엉뚱한 짓 하는데 그 신학을 잘못 사용한다니까요. 아니 그래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이제 집에서 여러분이 제사장 역할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 이제 뭐 다 필요 없겠네요. 교회도 필요 없고 모이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이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 충만하면 기본적으로 이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영이 있으면 성령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거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게 있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는가 근심하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상황이야 다 상황. 그리고 내 기분이야.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그거 제대로 된 예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근데 분명히 봐요. 이제 조금 지나면 그 내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게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요.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근데 가짜가 오잖아요. 가짜가. 그러면은 하나도 책망하질 않아요. 너무 자유로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 이 사태인데도 막 너무 이렇게 애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그거 다 가증하다고 얘기해요. 잠언 28장 9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들 많이 기도해요. 지금 이거 좀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는 드리지도 않고 기도만 해. 회개는 안 하고 치유만 해달래요. 우리의 잘못은 직면하지 않고 이 사태만 진정되게 해달라요. 이것 때문에 경제 어렵고 뭐 취업 어렵고 뭐 사업장 어렵고 가정 어렵고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난리예요. 왜냐면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다 뛰어요. 난리예요 난리. 서로 싸우지. 지금 대한민국에 뭐가 없어지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었나를 알게 돼요. 서로 한번 악수 못해요. 이렇게 진짜 일부러 여러분 이제 여러분 위해서 악수 안 하잖아요. 서로 복음전도 못해요. 사랑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 큰 병마가 한번 이렇게 휩쓸고 가잖아요. 뭐가 없어지냐면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에 한번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진짜 가족들은 뭉쳐요. 근데 가짜 가족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겉으로 그 사랑이 없었던 가족들은 그 어려움 한번 오면은 그렇게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서로 자기 이득 챙기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만 해. 제대로 회개 안 하고 회개 없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게 전염병 문제가 아니라고요. 전염병이 왜 왔는지를 보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읽어봐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복원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복원한 그 성전 내가 받았다. 그래, 기쁘다. 내가 기쁘게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로 예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하시냐면 첫 번째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데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예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씨를 뿌리면 언제쯤 비가 와야지 나중에 곡식이 자라고 추수되죠. 그러니까 이 비를 안 내리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하는 거를 하나님이 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뭐 다른 거 할 때도 예상하잖아요. 우리 요쯤이면 지금 3월 계약이니까 뭐하고 하죠. 하나님 그 예상을 다 깨버리시는 거야. 너희들 지금 네 머리 굴려서 그 머리만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상한 대로 이 타이밍에 뭐가 비가 와줘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그 다음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래서 잘 이제 나중에 이제 곡식이 자랐어요. 그 다음 뭐요? 토산은 뭐냐면 예상치 못한 게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맺어놓은 열매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단지 메뚜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그런 게 없나 보라고요. 이 나라에 지금. 예상치 못한 게 와서 메뚜기 때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싹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야, 이쯤에는 비가 와줘야지 열매를 맺는데 아예 열매도 못 맺어. 왜? 내 예상을 하나님 깨셔요. 우리가 범죄해서. 그 다음엔 열매를 맺어서 이제 됐어. 이걸 거두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셔서 싹 가져가게 하세요. 세 번째, 전염병을 돌게 하세요. 전염병 유행하게 하세요. 유행.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뭐 아무 일도 못하게 이제는. 이전엔 씨라도 뿌린 씨도 못 뿌리게 해요. 일도 못하게 만들어요. 세 가지.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뭐라고요? 14절. 역대하 7장 14절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는 없고 기도만 해요. 자꾸. 바꿔 코로나 빨리 없애달래. 그리고 인간적 방법 써요. 예배 빨리 문 닫으래 모임. 근데 팩트만 얘기해요. 이게 정치 얘기 아니에요? 어제 여기 경기도죠. 용인 경기도지사가 종교집회 전면 금지 긴급명령 검토한다고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 예언 비슷하게 했죠. 너무 쉽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 경기도지사니까 이렇게 하다가 지금 상황 보니까 아유 아니네 하고 접었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하면은 어떻게 할래요? 우리 지금 여러분과 저는 불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그 고집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한번 따라해요. 성전은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다. 여러분 여기 건물이에요. 건물. 근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게 여기가 성전이 되는 거지. 예배하지 않고 주님 임재가 떠나면 그거는 성전이 아니라고요. 네가 솔로몬의 그 성전 화려하게 졌냐?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비도 내리지 않고 메뚜기 재앙 내려서 토사 먹게 하고 전염병 가운데 유행하게 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두 가지를 하겠다. 첫 번째 역대하 7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너희 그 땅에 못 살아. 그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겠대요. 여러분 주님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교회 예배가 지금,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예배자들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한대요. 여러분 실제로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그냥 관광지잖아요. 이야기거리. 옛날에 여기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했대. 옛날에 여기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었대. 선교사 많이 파송했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안주거리 되는 거 안주거리.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이 만약에 이건 진짜 이건 만약이에요. 만약에 앞으로 이제 이게 사태가 장기화돼서 3월, 4월, 5월까지 가면은 아마도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떨 것 같아요? 교회 문 닫고 동참하는 그러니까 기본 공예배들 뭐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닫는 교회들 동참하는 교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다. 우리 정신 차리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문 닫는다고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네 하고 더 모여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우리 희망의 교회도 목사님 빨리 동참해서 우리 전국교회 모두 문 닫아서 한 번에 코로나 없앱시다. 이걸 원해요? 이게 만약에 반대로 해가지고 반대로 결정을 해서 응? 우리는 지금 독립교회라 다행이야. 제가 결정한다고 위해서 지금 총회장이 뭐 얘기는 그렇게 간섭할 건 없어요. 근데 그래서 교단을 위해서 결정하면 따라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 교회 문을 닫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야 오늘 보니까 야 교회당이 왜 이렇게 통통 비어? 라고 사람들이 할 때 1번 코로나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면 2번 저 교인들하고 목사랑 저 한국교회가 맨날 저 이상한 짓 하더니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럴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2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21절에서 22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기기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이 사태 한번 지나간 다음에 교회 통통 비고 막 이렇게 될 때, 아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얘기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영적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저럴 줄 알았다. 저 교회 맨날 뭐 세습한다고 뭐 난리치고, 하여튼 교회들 뭐 이기적이고 자기들 뭐 건물만 세우고, 한국교회 선교도 다 끊고, 지들만 살겠다고 하고 교인들이 보니까 교인들이 더 악랄하고 막 그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긴 하네. 이럴 거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요. 지금 서경호 목사 나부터 정신 차리고 여러분 우리 제대로 된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주시는 단어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 거부권. 예배 거부권이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대답해봐요.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 거부권이 하나님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 예배 거부권 행사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뭐 계획이 있었을 거야. 아 이번 사순절 때 뭐하고 하려고 절기들 거부권 좀 행사하셨어요. 절기, 거부권, 성회, 아
뭐 하려고 했는데, 우리 또 이제 봄에 뭐 이렇게 집회하려고 했는데, 거부권. 번제, 소제, 화목제, 거부권. 아, 이번에 우리 뭐 같이 모여서 야유회 하려고 했는데, 화목제다 목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이 함께 기뻐 즐기면서 서로 하나 되는 거, 거부권, 하나님. 그 다음, 아모스 5장 23절.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야, 어느 교회 성가대 그냥 죽인대, 그냥. 어? 목사님 말씀의 은혜 못 받아도 성가대 은혜 받는데. 거부권. 야, 내 비파 소리 그쳐라. 야, 거기 연주자들은 다 유학 바래. 거부권.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는 못 드리는 거예요. 아니, 대표적인 얘가 우리 그, 아니, 저기 북에 있잖아요.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고요. 그 한국 교회 역사도 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부권 행사해버리니까 예배당 다 문 닫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이 3월, 4월 이때 우리가 그저 코로나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 예배 거부권 행사 계속하실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코로나도 없어질 거고 하나님 예배도 다시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제발 우리 예배 받아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간구하는 우리 교회 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모스 5장 24절처럼 하면 돼요. 같이 읽어요. 크게 읽어요. 시작.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사랑 때문에. 근데 왜 죽이셨어요? 사랑하면 그냥 구해주면 되잖아요. 성육신 안 해도 돼요. 하늘에서 너희 죄를 사하노라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죄악만을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냐고요. 공의 때문에 그래요.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이제 법조계에서 사역 가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만약에 여러분 판사예요? 내 아들이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내 아들이니까 봐줘야 돼요? 내가 판사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짓밟아요. 쓴 쑥으로 만들어요. 아니, 한국 사회가 정의롭나? 이렇게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국 사회가 너무 정의롭나? 성도들이 이 정도 되면 아, 한국 진짜 정의롭다 이런 얘기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교회는 물론 예를 들어서 일부러 막 그 깎아내리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적어도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야, 저게 교회냐 뭐냐 라고 할 정도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냐? 너네 절기, 성회, 노래소리, 비파소리, 화목제, 번제소제, 예배, 거부권 행사한다. 안 받겠다. 근데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아, 우리가 드리면 드리는 거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지. 이제까지는 그런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 예배 거부권 행사하시면 우리 못 드린다니까요. 물론 드릴 순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정에 모여서. 아,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드리고 싶어요.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 30명 이상 모이면은 잡혀가. 그러면 몰래 드리고 싶어요. 아, 예배 드릴 수는 있겠죠. 북한도 지하에서 드린다고요. 근데 몰랐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주님께서 너희 앞으로 예배 못 드리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사로잡혀가기 때문에.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들었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자. 여러분 몇 대째 신앙인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주님 뭐라고 하시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솔로몬의 성전 오랫동안 화려하게 졌냐? 내가 엎어버리면 엎은 거야.
너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뭐 몇 대째 신앙생활 가면 뭐 누구 때는 뭐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장로님 집안이라고 필요 없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행태 보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이때 점검해봐. 주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너희가 너희 왕 식구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너희 왕이 지금 나라고 부르시면서 예배하지 내가 볼 땐 너희 왕은 식구과 기운이야. 우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을 왕이라고 예수가 우리 왕이라고 예배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것을 왕삼고선 예배하고 있다는 거지. 한국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 찬양 거부권 행사. 그래서 너희들 사로잡혀 갈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 역사 너무 잘 알잖아요. BC722년 아수라한테 이스라엘은 망하고 BC586년 바벨론한테 유다는 망했어요. 그래서 그제야 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크게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거야.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을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뭐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예배할 수 있었겠죠. 아 있다고요 여러분. 아 예배 왜 못하겠어요. 요새 스마트폰도 있고 자기가 마음 먹고 정말 진실되게 예배하려면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런 상황이라고요.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남들한테 조롱당하면서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 노래해봐. 야, 너 교회에서 전에 성가대했다며. 어?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안 부르겠다고.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놨잖아요. 그 하나님 찬양하는 거 이방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모욕거리를 삼게 할 수 없다고. 우리 할 수 있다고요. 스마트폰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요새 매체가 발달됐으니까. 근데 그딴 예배 드리고 싶냐고요. 진짜. 여러분 오늘 하나 꼭 기억하고 하세요. 성육신적 예배를 드리세요. 할렐루야. 성육신은 어려운 거예요. 성육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예배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지금 한국교회 예배가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예배가 실패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배 거부권 행사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야. 그때 가서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고 저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는데 그게 이런 거였구나. 이제 다시 얘기해요. 근데 어제 문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감히 문자에 처음 이렇게 오더라고요. 경기도 사는 분들은 주일 예배 하지 말라고 자제하라고 거의 명령조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나중에 보니까 뉴스가 떠더라고요. 경기도지사가 종교집회 못하도록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 더 나중 사태는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나중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 봤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면 그 주권자 하나가 돌이키면 교회 다 문 닫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른 예배. 우리의 예배 모델은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천상의 예배가 우리 모델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10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유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14만 4천 수는 상징수예요. 근데 지금 신천지가 그 이거잖아요. 너무 웃겨요. 옛날에 한 7만 8만 될 때는 14만 4천 채워야 된다고 막 이제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너네 제대로 안 하면은 14만 4천 먼저 들었어도 이제 나중에 들어온 애한테 자리 뺏긴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경쟁하고 남을 지옥으로 끌어내려야지 자기가 천국 가.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망할 놈의 사탄 마귀의 속삭임이지.
여기 14만 4천이 상징수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요한이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각 지파별로 그 수를 계수해 보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완전수의 그 수를 계수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두 지파 수를 계수해 보니까 14만 4천이다 라고 들었어요. 그 중에 나중에 9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예,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래요. 혹시라도 요새 이 정도는 하나 알아줘야죠. 적어도. 상징수라고 상징수. 당시 요한계시록 쓸 때는 이 교회에 대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모임에 대해서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썼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14만 4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은 신구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비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해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아, 그러면 여기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아, 이것도 모르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왜 14만 4천은 왜 저기야? 상징으로 안 하고 이거는 왜 저기로 해요? 실제 14만 4천으로 세요. 그 뒤에 밑에도 이 국어 실력만 알아도 알 수 있겠다. 밑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동료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상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도 상징해요. 라이온으로도.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근데 우리가 결국 가서도 우리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경홀히 여기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가가지고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딴 거 지금 코로나 자꾸 코로나 얘기하는데 한국교회 예배 점검할 때라고요.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반주해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할 건 코로나 없애달라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없애려면 하나님 진짜 한나절에도 없앨 수 있어. 하나님은 지금 그게 아니라 메뚜기가 와서 토산 먹고 비 내리지 않고 하늘문 닫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달라고 우리 회개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비난할 거 없어요. 우리 희망의 교회도 여러분 각자 속한 교회도 내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의 죄를 같이 중보해야 돼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가 중보자거든요. 우리라도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나의 죄를, 우리 가정의 죄를,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한국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지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십자가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교회 되게 했던 것들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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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용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밟았던 예배 신앙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맞으면 내 상황이 되면 드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예배도 패하고 내 기도도 내 욕심으로만 구하고 그저 요구만 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 복달라 뭐가 되게 해달라고만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보지 않았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희망의 교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부하시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제서야 깨닫는 어리석음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개척교회부터 큰 대형교회까지 목회자들부터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누구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라고 자복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듯이 이 땅을 고치리라고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을 대한민국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각 개인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신앙을 회복시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